안녕하세요. 비렌차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대단지 신축 빌라의 2차 모델하우스가 완성됐다고 해서 오늘 촬영에 나와 있습니다. 1호 타입, 2호 타입 제가 둘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1호 타입 그리고 이어서 2호 타입 소개를 할 건데 아직 공사 중이라서 올라가서 보시면 뭐 에어컨도 안 달려 있고요. 조절기도 시공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호 타입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두 동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2차 모델하우스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긴 할 건데 공사 마감이 덜 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부분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야당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가면 5분이 조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역세권 현장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 1차 분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요 앞으로 요렇게 다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가도 조금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바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1차는 일반층은 없고요. 복층, 그 다음에 지하 복층 한 세대, 이렇게 자녀 세대 복층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 세대 복층은 또 기회가 있을 때 촬영하고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동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라인 쪽에 어지럽게 자재들이 좀 쌓여 있는데요.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거는 좀 정리가 됐을 때, 예쁘게 완성이 됐을 때 다시 와서 또 촬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점검 중이라서 오늘은 탑승 시험 없이 그냥 걸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1호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하셔야 될 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아직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정확해질 때 제가 다시 설명란에 수정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19평 정도, 실사용 면적은 35평입니다. 세대 현관 양쪽에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 칸씩이 아니라 네 칸씩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은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문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삼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괄 초등 버튼은 들어와서 우측에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은 다 설치가 될 건데요. 아직 설치 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 크기는 3100에 한 2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침실로 쓰기에는 부족함은 없는 방인데 안쪽에 수납 공간은 따로 없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맞은편의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방 크기는 첫 번째 방보다는 살짝 좀 커졌는데 이 방은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납하기에도 좋은 방입니다. 그리고 대각선 맞은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선반은 아래쪽에 없습니다. 위에 거울 달린 수납장만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봤고요. 거실 가기 전에 멀티룸이 하나가 있어요. 문도 달아 주실 거라고 하고요. 현재 요 앞은 지금 뚫려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유리 파티션으로 다 설치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침실로 쓰시는 분은 없을 거고 뭐 서재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꾸며서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환기창 설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좀 따라 들어오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4,300 정도 되니까 이 멀티룸까지 하면은 꽤 넓었을 텐데 여기 멀티룸을 하나 만들어서 이 거실은 한 4인 가족이 쓰기에 딱 좋은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쪽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남향에 더 가깝습니다. 서쪽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7대 3 정도 됩니다. 남이 7, 예, 서가 3. 7대 3 정도 되는 남서양이다. 거의 뭐 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앞이 이렇게 터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옆으로 쭉 들어올 거라서 이 1호 타입은 측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호수공원이 보이는 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살펴봤고요. 이쪽에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월패드 홈 IoT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주방인데 주방이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었던 건 식탁 자리하고 조리대 라인하고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 보통은 이 앞에 이렇게 식탁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식탁 자리가 딱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4인용 식탁을 설치해 놨는데요. 6인용까지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저 앞에 수납 공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8인용까지 최대 설치가 가능한 식탁 자리 아주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2대 기본 옵션, 광파 오븐 레인지 기본 옵션,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까지 다 옵션이고 개수대 옆으로 해서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여기 하나 그리고 위에 후드 있고요. 자, 옆에는 채광창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는 저쪽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시면 되겠죠. 여기는 제가 볼 때 픽스창 개방감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다용도실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 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미닫이 문이 설치될 걸로 보이고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다음은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 안방 크기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한쪽에는 픽스창 있고요. 위에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환기도 가능합니다. 이 뒤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한쪽에는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 있는데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요 폭은 좀 좁기는 하지만 샤워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샤워 공간이고 드레스룸은 안쪽까지 깊이가 3m가 넘습니다. 3300 정도 되니까 짧은 기역자 형태의 행거까지 다 있어서 수납은 좀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기창도 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1호 타입부터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건너가서 2호 타입 또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2호 타입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2호 타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